약간 전문적으로 이런 가짜뉴스, 악성뉴스를 퍼뜨리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법적으로 좀 제지할 수 없다라는 게 저는 좀 의아스럽긴 한. 유튜브 쪽에서 아예 수익금 지급 보류가 나게 해야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와야 이런 걸안 올릴 텐데. 아, 그렇죠. 맞아요. 그게 복잡해요. 이쪽에서 이제 막고 이제 계정을 파기하면 다른 이름으로 또 만든단 또 말이에요. 새로운 계정을 이제 그런 사가지고. 것들에 대한 법제화가 돼야 되죠. 아, 그리고 예. 이제 보시는 분들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사리분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생각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가짜뉴스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보고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것만큼 고마운 시청자가 없는 거거든요. 누군가 사리 분별을 명확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삼도 인간이라는 게 말이에요. 또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맞죠. 맞습니다. 가식거리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너무 남의 인생에 관심이 많아. 어떻게 보면 이게 한편의 피싱, 그 보이스 피싱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이 보이스 피싱을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맞아, 그들에게 카운팅이 되고 돈이 가는 거예요. 기사 중에 그 박명수 씨 기사 나오면 읽지도 않아요. 아, 돈 주기 싫어서? 그거 그냥 아니, 관심 없어. 관심 있어. 아니, 감사합니다, 진짜 형님. 아니, 뭐 다른 사람이 많이 관심 가져주고 형님 안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명수 씨가 네. 뭐 가끔씩 뭐 사회적인 발언해가지고 기사 뜰 때가 있어요. 나 일주일 클릭도 안 해. 나는, 아니, 아, 진짜, 아, 저는 좀 다른 게 형님 TV에 낚싯대, 낚싯대 보이면 돌려버려요. 형님이 하나 낚싯대가 보이면 돌려버려요. 강아지 나오면 돌려버려요. 낚싯대 나오면 돌려버리고. 자이언트스럽게 그냥 돌려버려요. 아, 내가 얘기하는 거. 내가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아, 예, 예. 그만큼. 예. 얘기해보세요. 쓸데없는 거에 관심을 갖지 말란 얘기예요. 예, 예. 박명수는 아예 보진 않아. 난 낚싯들 나오면 그냥 꺼버려, TV를. 전기 그냥 두꺼비 집을 내려. 동주야, 미안하다. 네. 동주야, 미안하다. 동주야, 미안하다. 아, 너무 재밌어요. 진짜. 야, 잠깐 쉬어가자. 나 감정을 얻어내고. 형님. 큐! 큐! 네네. 네. 미안하다. 너무 재밌어요. 아니, 나는 서울 좋아해. 아니, 저 그러니까. 네가 미국에 있는 사이에 네. 애들이 너무 많이 컸어.